불이 멋지게 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 남는 사람들의 박노선입니다. 오늘은 이제 장박 거의 준비가 다 완료가 끝났는데요. 제가 장박하는 곳은 이제 포천 어거스트 캠핑장에 이제 장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보노, 예, 펠릿 겸 이제 화목 난로를 이렇게 외부에 설치를 다 완료했어요. 예, 보이시죠? 굴뚝, 연통. 예, 이렇게 작업을 했고 나름 계산해서 높이 조절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곳은 아니죠. 경기 아스콘 쪽에 가서 펠릿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한 15포를 샀습니다. 근데 올해는 국내산 그 경기 아스콘이 아니라 이제 경기 아스콘인데 러시아산, 예, 러시아산 이렇게 송나무로 된, 예, 펠릿이 한 포에 7,700원, 예, 부가세 포함해서 판매하더라고요. 그래서 15포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 보노 펠릿 겸 이제 화목 난로 첫 시화식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서 이제 시화해 볼게요. 자, 미리, 예, 펠릿은 채워 놨어요. 아, 이게 코베아 토네이도 토치인데 되게 좋은데 단점이 이 뾱다귀가 벌써 두 번 AS를 보냈는데, 제가 바깥에서 일단 연통부터 좀 달구고 올게요. 이거 연통 달구고 이거를 해야 아마 잘 불이 역화가 되지 않고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연통을 달궈야지만 처음에 불을 붙였을 때 역화가 안 되더라고요. 예. 저도 사실은 이 펠릿이랑 방산용 난로를 작년에 처음 써봤어요. 작년에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죠. 지금도 제가 하는 게 뭐 100%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좀 틀릴 수는 있지만 일단은, 예,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배웠습니다. 좀 제가 하는 게 틀리거나 좀 뭐가 아닌 게 있으면 좀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예, 제가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충분히, 예, 연통을 달궈야지만, 예, 역화가 안 되고요. 아, 작년에 역화된다는 게 뭐냐면 연기가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연기가 밖으로 안 나가고 안으로 연기가 나와가지고 진짜 몇 번 죽다 살았어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안에 연기가 가득 차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도 작년에도 한 4개월 정도 했지만 지금도 처음으로 이제 또 개시하는 거라 약간 좀 스릴감은 있습니다. 한쪽도 이렇게 손을 달궈주고, 그 다음에 난로도 손을 달궈주고, 일단은 그래서 저는 불을 이제 붙이도록 할게요. 아, 이 좀 공간이 안 나온다. 네, 그리고 이 안에 지금 박스를 넣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처음에 불을 붙일 때 불을 확 붙여야지 이게 확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 역화가 안 나고 열을 확 받아가지고 충분히 된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예, 혹시나 구독자분들이나, 예, 좀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틀린 게 있으면 좀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나름 괜찮아요. 안에 불도 붙었고, 이게 불을 딱 붙으면 이게 괜찮더라고요. 바깥을 밝아주고. 거의 성공한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연기가 살짝살짝 올라오죠. 이럴 때마다 약간씩 무서워요. 아, 여기 인피니티 쪽에 불 붙였어요. 이러면 거의 성공한 것 같아요. 여기 한번 찍어볼게요. 아니, 여기 내 자리에서 찍어야지. 인피니티라고 해서 이 밑에 난로는 이제 번호고 위에 거는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불을 한 번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자세한 건 자막으로 남길게요. 자, 이제 안에 보노에 불이 붙었고 바깥에 한번 확인하러 나올게요. 보시면 연기가 이게 화면으로 잡힐지 모르겠는데 연기가 많이 나고 있어요. 연통으로 정상적으로 불이 가동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밖에서 보이는 안의 모습인데 잘 안 보이시죠? 바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와, 멋지네요. 종이박스는 밑에다 두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간혹가다 바닥에 이렇게 불똥이 가끔씩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정상적으로 불이 잘 붙었습니다. 이게 위치가 좀 아쉽긴 한데 사실은 이 인피니티도 이게 관상용으로 옆에 보시면 이제 불이 이쪽에서 불이 보이거든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저기 구멍을 저쪽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화면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잠깐 불멍도 한번 하실까요? 이제 쾌적한 환경이 만들어졌네요. 너무 좋습니다. 진짜 이게 옆에 팬히터도 있지만 실제 팬히터는 막 기름 냄새도 많이 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킬 때랑 끌 때 기름 냄새 되게 많이 나고 하는데 확실히 펠렛이나 이런 화목 난로를 안쪽에 놨으면 되게 뭐랄까 냄새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이런 나무 냄새도 살짝 나면서 너무 좋아요. 저도 작년에 처음으로 이 그 관상용 난로라고 해야 되나? 이런 난로를 화목 난로랑 펠릿을 되는 이제 보노라는 모델을 처음 사봤는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불 신나게 잘 붙네요. 그리고 보노는 실제 크기가 옆에 보시면 제 손바닥 이 정도잖아요.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저 같은 경우는 캠핑 갈 때 이제 봄이나 가을 충계나 동계 이럴 때들 또 가지고 다니면서
야외에서도 이렇게 피어요. 왜냐면 야외에서 그냥 화로대에 불을 피우면 연기라든지 뭐 이런 뭐 그런 불똥도 튀고 하는데, 얘를 연통을 위쪽으로 쭉 올려가지고 예 그냥 캠핑 갈 때도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위에 이제 주전자에다가 예, 물 올려가지고 차 같은 거 끓여 먹거나 커피 끓여 먹을 때도 좋고요. 예. 자, 오늘 보너 첫 시화 성공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이렇게 한 방법이 좀 틀린 거나 좀 부족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예, 좋은 정보들 같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좋은 저녁 되세요.